안녕하십니까. 오성물류 컨설팅 박병선 주입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적응의 문제로 박병철 팀장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혼자 단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 이제 급여 체계에서 이제 완제 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매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매출제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은 매출제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매출제란 이제 완제와 무제와 다르게 매 건마다 음료료를 책정받고 이제 정해진 급여 날에 한 번에 받는 형식을 이제 매출제라고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건 바이 건이죠. 뛰는 만큼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유류비나 기타 잡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노선이냐에 따라서 완제와 무제 다르게 굉장히 다른 큰 금액의 소득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매출제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제의 장점 첫 번째는 일하는 만큼 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뛰는 만큼 번다고 했죠. 네, 일을 많이 해야 그만큼 버는 게 매출제입니다. 두 번째 장점, 완제 무제와는 다르게 휴차 시 대차 비용은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완제 무제에서 뭐 집안에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아프다거나 할때 이제 일을 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매출제는 대차 비용이 따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세 번째, 금액의 최대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분과는 다르게 2천만 원 매출이라는 것이 거짓이 아닌 가능한 금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점, 매출제 단점은 첫 번째로는 반대로 이제 최저치가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영원히 영원할 수 있다는 영원히 영원한 건 것이죠. 네, 라인 좋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수수료가 이제 많이 들게 되면은 그만큼 일의 순도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 완제나 이제 무제와 같이 유류를 보조하지 않기 때문에 공차가 발생하면은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원청사에서 센터로 이제 짐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올 때 공차가 발생을 하면은 화물창 특성상 이제 연비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도로에다가 돈을 뿌리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성 물류 컨설팅만의 말할 수 있는 오성 코멘트. 오성 코멘트. 완제랑 무제랑 이제 통용되는 말이긴 한데, 박병철 팀장님이랑 이영걸 대리님이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차주분들의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백날 일을 해봤자,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통화 녹음을 한게 있는데, 보통 원청에서 주 5일 정도 중요한 톤수를 일을 하면은 매출 1,000만 원 정도 찍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제외되는 하청업체에서는 2주에 하루 정도 집을 들어간다면, 그때서야 이제 1,000만 원 정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네. 겉보기에는 매출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물론 콜과 이제 기타 이야기도 이제 있지만은 영상 길이상 다음 화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는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병선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